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주최하는 2022 국제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이 막을 올렸습니다. 이 행사는 세계 발달장애인들의 예술 재능을 콘서트 전시회를 통해 선보이는 문화예술 축제로 올해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 개최됐으며 이번 주제는 우리 여기 다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모인 축제란 의미를 담았습니다. 어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용훈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회장, 나경원 조직위원장, 염수정 추기경, 곽재선 KG그룹 회장 등 각계 인사를 비롯해 발달장애 아티스트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공연은 관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